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준입니다. 이번에 RFTC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지금 라디오 안테나 이렇게 해서 수신료를 좀 높인 거고요. 여기 보면 안테나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이 안테나 여기 잭에 이어폰 잭을 꼽아서 라디오로 수신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테나 요거 썼을 때, 물론 뭐 안테나가 접었다가 꼽았다가 뭐 늘렸다가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요게 기존보다 약한 10%에서 한20% 정도는 더 수신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테스트한 건 그렇고요. 앞으로는 요 버전으로 MBR에 탑재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안테나 빼고 여기 예 이어폰 꼽는 거중 하나 예 이어폰을 꼽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예, 라디오가 지금 출력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예. 안테나 역할 할 수도 있고요. 예,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테나 꼽으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예,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형 RFTC, 요번에 수정된 거, 예, 실제 이제,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신율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7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기본 안테나를 꽂았을 때 있습니다. 그 기존에 그 RFTC는 약한 40%, 50%이 정도 나왔는데, 수정된 버전으로 지금 하자마자 지금 수신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RFTC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렇게 자 이렇게 언제 이제 시간이 동결화 됐는지 15 신호를 수신받았는지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RFTC 설정은 설정에서 시스템에서 시간 및 날짜 쪽을 선택을 해서 여기 RFTC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가 서울이니까 97.3 관악산 송수신센터로 선택이 돼서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전국이 다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관악산 송수신센터로 돼 있고요. 시간은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한번더 발전됐습니다. 그 다음 버전 또 새롭게 나오면 제가 또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신형 RFTC 새롭게 버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아이, 절로 가. 이리 오지 마.